그 운동, 등산을 힘들게 올라가시면 이미 근력 때문에 다리의 하중관이 늘어나 있고 다리에 약간 후덜거림이 있는 상태에서 터덜터덜터덜 하는 그 다리 걸음 자체가 무릎에 계속 충격을 줍니다. 그 상태에서 내 양쪽 골반이 이렇게 들떠있지 않도록 그대로 챙겨주세요. 그러면 들어있는 쪽 다리가 여기가 고관절이 접힐 거예요. 네. 그 접히는 상태에서 양쪽 손을 내 무릎 지그시 대고 내가 이 허벅지와 종아리 뒷근육이 늘어난다 싶을 정도로 눌러보세요. 오른쪽과 왼쪽이 혹시 나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은 이렇게 휘틀틀거리지? 뭐 이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척추 침만증 욕심 약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. 내 몸의 균형이 잘 잡힌다 라고 하는 거. 너무 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내 몸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시는 어르신들 너무 많아요. 지금 선생님들은 다 잘하시는 건데 자 한쪽 발 들고 버티세요 했을 때 진짜 안 되시는 1, 2, 3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이미 중심 드는 게 첫 번째야.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앉아봐. 그 다음 고개도 한번 틀어봐. 요거까지 3단계로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. 옆에서 봤을 때 대나와도 안 돼요. 그렇죠? 앞에서 인사해도 안 돼요. 그냥 옆에서 봤을 때도 일자여야 맞고요. 자,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런지가 나오는데 무릎이 틀어서 안 돼요. 무릎 방향은 거의 11자로 동시에 앉아도 돼. 올렸을 때 욕심이 아니라 무릎이 접히면 절대 안 돼요. 내가 무릎이 펴있는 상태까지만 가서 플렉스 해보세요. 얼마나 땡길까요? 자, 플렉스 쭉 땡기는 모임 있죠? 자, 그 땡기는 느낌을 가지고 아주 아주 천천히 뒤꿈치로 벽을 밀듯이 내려갑니다. 자, 그대로 발 올려봅니다. 다리 전체가 하시는 분들은 전체 다리가 다 힘이 들어가는 거 분명히 느끼세요. 그 다음에 뒷근육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. 플렉스. 무릎에는 전혀 손상이 없이 다리 통으로 근력을 스트레칭까지 동시에 가시는 거예요. 근데 스톱. 골반까지 만들면 뼈가 말리면 안 되잖아요. 일자로 얘 잡아주고 그랬을 때 포인하고 플렉스 했었을 때 가르치시는 선생님 느낌이 무릎 느낌이 중요해요.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자 포인한 상태로 자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라고 그렇죠. 이 힘이 딱 느껴져요. 이게 하시는 분에 그래서 자 고개로 스톱! 잘 들어간다. 혼자서 다리를 당길 수 있는 지도를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엎드려서 이거가 안 돼요. 이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내 다리를 쭉쭉 당길 수 있는 그 차이는 뭐냐. 내 몸을 다리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발바닥 자체만 지압을해주고 혈순환이 돼서 너무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큰일 나요. 네. 그분들이 해야 되는 스트레칭은 노 스트레칭이 아니기 때문에 누르는 동작이 아니라 늘려야 되는 동작입니다. 어르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발바닥은 제2의 뭐다? 신장. 신장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신고실까봐.